네, 안녕하십니까. 개TV 디스타TV 학교 기상 요리 첫 번째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은 재방송을 볼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이티님이랑 함께 하면 시험 잘 볼 것 같아요는 뭐 개소리야. 씨발 개 병신 어그럽군 새끼. 나가 뒤졌으면 좋겠네요. 예.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. 괜히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죠? 저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롤 방송은 따로 정해놓고 안 하시나요? 이러시는데 롤을 안 합니다. 제가 요즘에 요즘에 롤을 안 해요. 스타가 너무 재밌어서 스타만 합니다.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한 5시에 다시 킬게요. 오늘은 길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낮에는 그 시청자 연승전 하려고 했는데 시청자 연승전이 자 이티 이옷의 인성 왜 이렇게 변했지? 나가세요 이 빙신 새끼야. 야 슈발 시험 아니 이거는 제 인성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? 무슨 사람이 시험 공부를 자기가 시험 잘 보고 싶은데 한 게임만 해달라고 시험 한 게임만 하면 시험 잘 보고 잘 볼 것 같다고 해서 슈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게 그런 거 안 해주니까 그 공부나 더 하라고 한 번만 더 하면 강퇴한다고 얘기를 해서 존나 도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강퇴를 했더니 인성 변했대 나보고. 아니 슈발 무슨 대가리 빠가 새끼들도 아니고 슈발 말 한마디 하면은 존나 무슨 인성으로 몰아가 미친놈들이. 아 대가리가 없어요? 아니 슈발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거냐. 도배하지 말라니까 존나 도배해놓고 강퇴를 했는데 슈발 내가 인성이 그지 같다니. 아이고 슈발 아주 슈발 뭐 EBS 보세요. 인성 얘기할 거면 그지 같은 놈들아. 웃기네요. 어그로 끌어놓고 방송하는 사람 방해하려는 게 뻔한 사람 보고 그 사람 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다고 인성 논란? 지랄하고 있네 슈발. 지들은 얼마나 잘 살길래 존나 때리고 싶네요.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. 아, 그지 같은 놈들. 저런 애들 나가 뒤져야 돼 진짜. 아니 뭐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인성 가지고 지랄이야. 아 공룡같이 생긴 이티 얼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유 얼굴님이 아니라 공룡같이 생긴 이티 얼굴 네 슈퍼채팅 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따 팩토리 드론 찍어요. 지금 저 원래 찍을 필요 없죠. 어차피 입구 막혔고 사내가 팩토리 올라가니까 올릴 필요 없죠. 노스프니프의 쓰레처리 올라갔는데 그냥 막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기분 좋은 출발.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 인성을 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. 여러분들이 슈발 인터넷에서 개 악플다고 슈발 하는 거를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나보고 인성 지랄이야. 나는 슈발 인터넷에 악플을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미친놈들이 그지 같은 놈들아. 뭐 말하면 인성이야 슈발 그지 같은 놈들. 존나 쳐 때리고 싶네. 그 인성 논란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꼭 인성이 거지 같더라고요. 정말 착하신 분들은 그런 논란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채팅으로.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? 아 그지 같은 놈들 씨발 지들이 문제인 거는 아무것도 몰라.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원 감사하고요. 사내방 이제 어떤 빌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이스든 뭐든 간에 레어 특은 올라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. 어떤 거를 대처하든 간에 레어는 올라가줘야 돼요. 그리고 드라리스크 뽑아주면서 사내방 이제 SCP 좀 쫓아내야 되겠고요. 하여튼 지금까지는 깔끔해요. 뭐 어떤 빌드 들어가든 사내방 팩 더블이든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어쨌든 입구 쪽에 또 이렇게 심시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들어오는 것도 되게 힘들고. 자 가면서 쭉쭉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저저 보고 싶어요. 저저저는 진짜 웬만해서 안 합니다. 제가 뮤탈스 컨트롤 잘 못하기 때문에. 예. 웬만해서는 안 해요. 진짜 웬만해서. 아이고 시민 박모씨님 인터넷 개나리들이 문제 열으시네요. 고맙습니다. 뭐야 개나리든 뭐든 잠깐만. 잠깐만요 취소할게요. 이거 왜 취소하냐면은 지금 막으면 이기거든? 근데 지금 150원이 없어서 못 막을 수도 있으니까. 히드라는 최대한 모을게요. 어쨌든 사내말 탱크를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
그죠. 쪼이기 라인을 형성을 해서 탱크로 뚫을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든 버티자. 그리고 탱크가 지금 한번 딱 커트를 하면은 될 것 같은데. 어? 왔어. 게이드? 좋았다. 컨트롤 좋았다. 탱크 끊는 판단 좋았어. 이거 성큰 때문에 사내 5초 못 뚫거든요. 자, 레어 안 가는 판단 좋았고 순간적으로 사내발 쫄기 라인 형성하는 탱크를 잡아낸 판단도 기가 막혔죠. 좋았어. 한 번 더 탱크. 탱크 한 번 더. 탱크 한 번 더 노립니다. 어쨌든 탱크로 해야 되거든요. 뭐 이거 때리려면 앞으로 더 와야 돼요. 그때 노립니다. 지금도 풀고 올 때 그때 딱 풀었다. 오케이. 나가요. 어차피 못 들어오니까. 그죠? 나가서 탱크 하나씩 끊는 게 덜 개이득이죠. 오케이. 갑니다. 이거는 상대방이 앞라인에 있는 게 뻘짓이 돼버렸죠. 좋은 판단이었고 순간적인 센스가 빛을 발했던 상황입니다. 심시티 좋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오죠. 못 들어와요. 기가 막혔고 기가 막혔다. 이게 바로 클라쉬다. 입구를 막았나? 오케이. 이래서 추가 병력만 못 오게 해도 나는 좋다. 그러면 입구 뚫는 거고 다시 레어 특급 올리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두 개를 가져가도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. 좋았다. 심시티를 계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었죠. 사내발 벌쳐 못 들어오게 하는 심시티였고요. 메카닉 상대로는 심시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리고 앞뒤 병력 덮쳐서 벙커 하나쯤은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깨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드론을 찍어냈거든요. 바로 멀티 들어가주면서 게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.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추가 멀티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어떤 걸 가도 상대방이 기분 좋을 수 있는 상황은 딱히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메카닉 상대로는 스피드업을 그냥 먼저 찍어줘서 사내 빌드를 보는 게 나아요. 뭐 영뮤탈이든 이런 거를 생각하려면은 일단 뭐 스파이어까지 같이 지워주는 게 좋고요. 네,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괜찮은 체제는 뭐 빠르게 디파일로 갈 거 아니면 레어트크 단계에서는 뮤탈이랑 그 히드라를 쓰는 뮤탈 히드라 빌드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뮤탈 히드라 빌드로 사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 나오는 거 한번 끊어주고 운영을 들어갈게요. 드론도 많이 많이 찍어주고요. 많이 내가 생각할 때 드랍십을 한번 쓸 것 같아. 그러니까 드랍십을 안 쓰면 너무 힘들거든요. 상대방이 지금 해결하는 게 드랍십에 대한 아예 대비를 해놓자. 그래서 아예 안 당하는 걸로 가도록 할게요. 그리고 방업은 공중병력 업그레이드로 공업은 아예 네 방업은 공중으로 공격은 지상으로 이렇게 할게요. 영뮤탈을 가자. 뮤탈로 딱 갑시다. 뮤탈로 딱 좋은 것 같아. 드론 많이 찍어놨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체제인지는 모르죠. 근데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버로드로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오버로드로 봐주면서 사내방 체제 읽어주고 아 사내방 이런 체제를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그거에 대한 딱 움직임만 해주면서 뮤탈리스크 딱 뽑아서 사내를 괴롭혀주면 될 것 같아요. 뮤탈리스크 가면은 사내방이 되게 답답할 거야. 이게 뮤탈리스크가 지금 타이밍에 딱 뜨면은 이제 골리앗도 섞어 찍어야 되는데 애초에 부유한 빌드가 아니었기 때문에
그 찍는 그거만으로도 압박이 될 거고요. 오버로드 일단 많이 찍어놓고 가스가 여유가 되니까 이제 미네랄 여기 다 캐면은 미타스크 한 번에 찍어서 사람한테 압박 들어갈게요. 그리고 본질 한번 봅시다 이거. 머리요? 머리 안 잘랐는데? 머리 잘라야 돼 이제 또. 아, 머리는 슈발 왜 이렇게 빨리 기는 거야 나는. 어? 시즈몬들 풀었다? 나오겠다는 건가? 나올 때 딱 무타 나오면 되거든요. 아머리 스캔. 지금 그게 없네. 스캔이 없네. 그래서 나의 체제를 자체를 아예 모를 거야. 되게 힘들 텐데 나올 때. 그리고 골리앗도 없어요. 아 심지어 골리앗도 없고. 이거는 6시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이네요. 예. 터렛도 안 지어졌고 6시 커맨드 짓고 있죠. 그러면은 운영을 바라봤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. 뭐 할 게 없죠? 운영을 바라보면 운영 바라봐. 야 뮤탈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. 얘는 랄리포인트 여기다 지켜놨어. 오케이 딱 가면서 뭐 무타스크를 계속 찍어도 되는 거고 히드라스크를 찍어줘도 되는 거고 뭐 어쨌든 이렇게 시즈모드 하는 건 사실 의미 없다라는 거 보여지는 상황이고. 자 네모메탈 감당 안 되죠. 예, 감당할 수가 없는 타입입니다. 그죠 지지. 가볍게 승리를 가져왔네요. 센스 좋았다. 레어를 취소하는 판단뿐만 아니라 사네발 탱크를 깔끔하게 잡아내는 판단, 여러가지 판단 덕분에 승리를 할 수 있는거죠.